서울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방한 중인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열고 양국 간 국방 교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영구 기자입니다. 월러스 장관은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한국이 이 지역에서 영국의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 국가라면서 공통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Our nations might be geographically thousands of miles apart, but we have so much in common and are so close together in our values. Not least our shared commitment to democracy, justice and freedom, and our absolute determination to defend the values we hold dear.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어떻게 교류하고 협력해 나갈지에 대해 방향을 찾아가자고 화답했습니다.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영국이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어떻게 공조해 나갈지를 논의하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양국 국방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는 대로 육해 공군 회의 등 정례 협의회 운영을 비롯해 고위급 교류, 부대 간 교류 등 교류 협력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러스 장관은 영국의 5세대 항공모함 전단의 부산 입항 예정 사항 등을 설명하면서 양국 해군의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navies are working closely to share our experience of aircraft carrier operations. 한편 서욱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노력을 영국이 적극 지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월러스 장관은 한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영국도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영국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서울 안보대화에 고위급 인사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고 역시 서울에서 12월에 열리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